그래서 민철이가 뭐 하기로 했냐 하면은 3 하기로 했고요. 민철이가 3을 두 가지 하는지 잘 알고 있네요. 오케이, 테스트와 매칭이 안 보이네요. 다음번엔 테스트와 매칭 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그랬더니 Thank you, mom. Thank you, mom. 오케이, Happy birthday 하면서 뭔가 줬겠죠. 뭐 케이크를 줬든지 아니면 선물을 줬든지 그랬더니 Thank you, mom. Thank you, mom. 오케이, 그 다음에 뭐또 누가 앞에 옆에 있던 아빠가 선물을 주나 봐요.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그렇죠? 그랬더니 Thank you, dad. Thank you, dad. 오케이, 그 다음에 또 Thank Thank you. you.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오케이, 그래서 아까 민철이 수영들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슬쩍 봤는데요. 자, 일단 해피 버스데이의 우리말 뜻은 뭐지만 생일 축하해 이런 뜻이지만 이거는 우리말스럽게 많이 바꾼 거고요. 오케이,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해피의 뜻은 birthday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가 되어라? 행복한 생일이 되어라 이 뜻이에요, 원래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시 무슨 시 이런 거 민철이는 별로 못 들어봤죠? 무슨 시 무슨 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문장을 배우기 때문에 단어에도 뭐가 있다? 단어에 종류가 있어. 단어에도 종류가 있어. 그 종류를 이거 말고도 원래 4개가 더 있는데 걔들은 뭐 별로 안 중요하니까 놔두고요. 그래서 총 중요한 4가지 종류에 대해서 무슨 무슨 시라고 해요, 선생님은. 학교에서는 뭐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이런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런 어려운 말은 필요 없고요. 자, 중요한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제일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시냐? 하다시에요, 하다시. 좋습니까? 문장은 전부 다, 문장을 하려면 최소한 이런 거나 붙일 수 있어야 문장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말에서 책상, 이런 말에는 마침표를 붙일 필요가 없어. 근데, 가다, 이런 말에는 마침표를 붙여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다시고 말 그대로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들이야 가다, 먹다, 달리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무슨 시다? 이름 시, 겉입니다. 겉, 어떤 겉. 그래서 이름 시는 뭘 보고 이름 시라고 하느냐? 누구 안녕,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을 보고 누군가가 누구라고 물었을 때, 누구다. 너 누구야? 그렇죠. 그러니까 민철은 이름 쓴 거야. 민철아 이거 뭐니? 이거 책상. 그러니까 책상도 이름 씨야. 그러니까 오케이. 오늘 무엇이 공기가 더럽대지? 그렇지. 무엇이 더럽다고? 공기도 우리 이름 쓴 거야. 그러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 건 이름 씨를 꾸며주는. 어떤 시입니다. 몰라요. 좋습니까? 오케이. 어떤 시는 이름 시를 꾸며줍니다. 방금 전에 공기라는 게 이름 시라고 했죠. 근데 오늘 공기인데 어떤 공기야? 더러운 공기래죠. 그러니까 더러운. 우리는 어떤 공기를 원해? 우리는 어떤 공기를 원해? 응? 우리는 더러운 공기를 원해? 우리는 어떤 공기를 원합니까? 깨끗한 공기를 원하고 좋은 공기를 원하고 좋은 깨끗한 더러운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한다? 어떤 시라고 합니다. 예, 여기 가세요. 어떤 시는 이름 시를 꾸며서 어떤 것을 만들어줍니다. 좋습니까? 자, 그 다음은 하나 시를 꾸며주는 무슨 시? 어찌 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다라는 하나 시가 있습니다. 예. 달리긴 달리는데 어찌 달린다라고 말할 수 있어? 빠르게 달린다, 느리게 달린다, 천천히 달린다 이런 것들 못 달린다, 안 달린다 이런 것들 비틀거리면서 달린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어찌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처음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몇 번 남았다? 네 번 남았겠죠? 오케이. 그 안에 익히세요. 자, 그러면 happy의 뜻이 뭐였으니까? 행복한이었고, birthday가 생일이었으니까, happy는 무슨 쓸까? 그쵸. 어떤 생일? 행복한 생일. 그럼 birthday는 무슨 쓸까? 오, 민철이 똑똑해. 됐습니까? 오케이. thank의 뜻이 뭐라고 단어할 때 나왔는데, thank의 뜻이 뭐래요? 고마워하다래죠. You, 누구에게? 너에게, 당신에게. 영어에는 뭐, 윗사람도 you라고 해요,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nk의 뜻이 고마워하다니까 무슨 시예요? 제일 쉬운, 뜻만 알면 제일 쉬운 뜻, 무슨 시? 그렇죠, 하다 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for you가 무슨 뜻이었지, 민철아? This is for you. 정확한 뜻은 이것은 너를 위해 있다. 네, 우리말 속에 할까? 이것은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널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This의 뜻이 뭐길래? 이것이죠. 어떤 때 쓴다? 가까이 있는 뭔가를 가리킬 때. 멀리 있는 거 말고. 됐습니까? 가까이 있는 거, 이런 느낌. 이게 this의 느낌이야. 그 다음에, 자, 이 is를 보고, 뭐라고 할 거냐. is를 보고 이제, 조금 이건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자주 할 거니까 알아서 해요.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be동사라 그래요. 사실 be동사, 왜 is를 보고 be동사라 그랬냐 하면, 원래 모습이 be였는데,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미호가, 구미호 알아, 구미호? 사람이 늑, 여우로 변하는 거? 어, 그래서 바뀐 걸 바뀌어서 그래. 됐습니까? 자, is 말고 뭐도 있느냐? am도 있어, am.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느냐 하면 are도 있어. 그래서 am, is, are를 be동사라고 해요. 그럼 얘들을 왜 be동사라고 하냐? 얘들 뜻이 똑같기 때문이야. 자, 왜 이런 여러 개가 있냐? 같이 쓰는 게 달라. am은 누구랑 쓰냐면 I랑 써. I am만 들어 항상. 그 다음에 is는 it is, she is, he is 이런 거야. 오케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면 it. 여잔데 한 명이면 she. 남잔데 한 명이면 he. It is, she is, it is야. 아, he is야. 됐습니까? 공통점은 전부 몇 개라는 점? 한 개라는 점이죠. 그렇죠? He, she, he, 아, 뭐야? It, she, he is 이렇게 하질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있을 때도 it is, 이게 있을 때도 she is, he is 이렇게 쓴단 말이야. 세 개가 아니고 한 개야, 한 개. 됐습니까? 근데 걔들을 모아놓으니까 세 개가 된 거고요. 얘들이 각각의 공통점이 뭐다? 한 개라는 점이야. 하나는 is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are는 뭐랑 쓰느냐? you, we, they 이런 거랑 써. 이게 너, 이건 우리, 이건 그, 그들, 그것들. 어쨌든 여럿이야 얘는. 됐습니까? you are, we are, they are 이렇게 합니다. C레벨 첫 번째로 지금 제대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수업 좀 길 거야. 자, 근데 어쨌든 am, is, are, be동사라고 뜻이 똑같은데 얘들은 두 가지 뜻이 있다. 묻지 않는 문장에서는 무슨 뜻과 이다와 있다. 그렇죠.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옆에서 귀동냥으로 많이 들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묻지 않는 문장에서는 이다와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것이 있다 이거야. 이게 있다. 누구를 위해서 있다? 너를 위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면서, 뭔가 이렇게 주면서, 이거 널 위해 있는 거야. 이게 너, 네 거야. 선물 줄 때 쓰는 표현이야. This is for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맙다고 쭉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you're welcome 했듯이 뭐였냐. thank you. 상대방이 뭐라고 했을 때,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you're welcome이 무슨 뜻이냐면, 천만에요. 이렇게 써있죠? 그쵸? 근데 영어스럽게 이건 우리말스럽게 많이 바꾼 거고 우리말 상황에 많이 바꾼 거고 영어스럽게 하면 얘의 영어
써 있는 그대로의 뜻은 너는 너는 환영받는다 원래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환영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언제라도 도와줄게, 고맙단 얘기할 필요 없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you're welcome이 왜 천만에요? 너는 환영받는다 라는 뜻이 되는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you're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이게 줄임말이야. 그러면 원래대로 줄이지 않고 쓰면 이렇게 새겼었단 말이야. 원래 you're welcome. 그러면 you의 뜻은 너, 당신, 여기서는 뭐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얘를 보고 아까 뭐라 그랬지? 비동사라 그랬죠? 뜻은 뭐가 있다? 이다와 있다가 있다 했어. 자, 웰컴의 뜻이 뭐냐면 얘가 환영받는이야. 환영받는. 그럼 무슨 씨일까? 하다시, 이름시, 어떠시, 어찌시 중에 뭘까? 이게 바로 어떤 시예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그렇죠. 그런 말을 만들 수 있죠. 사람은 이름시죠. 아까 전에 어떤 시가 이름시 꾸며준다 했죠? 자, 얘는 환영받는이라는 뜻을 가진 어떤 시야. 자, 근데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비동사가 있으면, 예, 비 어떤이 되고, 이거 합쳐서 뭐가 되느냐? 어떻다 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하다 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너는 어떻다? 환영받는다. 고맙단 얘기할 필요 없다. 너는 환영받는 사람, 환영받는 사람한테 잘해주겠어? 못해주겠어? 잘해주겠죠. 됐습니까? 너는 우리한테 참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잘해줄 거니까 굳이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할 필요 없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너는 행복하다. 이게 you happy가 아니고 you are happy거든요. 그러면 왜 you happy 안 되고 왜 you are happy, 얘가 왜 있어야 되는지 생각하겠습니다. 얘의 뜻이 행복하다가 아니고 뭐냐면 행복한이야. 그럼 이거 무슨 시야? 행복한 어떤 시죠?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할 수 있지. 어떤 시네? 어떤 시 앞에 뭐 있어? 얘를 보고 뭐라 그래? 그러면 어떤 시 앞에 이거 있으면 요렇게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나는 어떤 시가 무슨 시 된다? 하다 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go는 무슨 뜻이냐면 go는 가다야. 그러면 너는 간다 할 때는 you are go 하면 안 되는 거야. 얘는 무슨 시야? 하다 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간다 할 땐 you are go가 아니고 뭐다? you go.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민철이가 여기에 다 잘했는데 이걸 안 했어. 이거 안 하면 선생님이 틀렸다 할 거야. 이런 거. 이거 줄임말 할 때 꼭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랑 뜻이 다른데 여기에 귀찮다고 해서 이거 안 썼는데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냐? 이거는 it is의 줄임말이고 이거는 그것의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점 찍는, 예, 안녕하세요. 위에 점 찍는 거 귀찮더라도 빼먹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묻는 문장 쓸 때 문서도 꼭 해야 돼.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